안민석 의원은 공천부터 받아오라 이렇게 직격했었는데,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 둘의 대진표가 성사지를 못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공천 받아서 좀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민석 의원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데, 안민석 의원을 응원해서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천이 잘못됐다. 특히 친문이랄지 여러 의원에 대한 컷오프랄지 하위 10% 20%를 점수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얼마나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다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어,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공천을 뭐 어떻게 보면 역가락 공천 그런 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컷오프를 잘한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그런 공천 사례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등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내가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참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친명이면은 우리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네. 아, 컷오프 시켰어도 인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 그컷오프딱 되니까 안면딱 까잖아요. 안면 그냥 몰수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의 어떤 이재명을 위한 그런 행동은 유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유장 친면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컷오프 안고 공천을 주면 또 자기 직구도 아닌데 친면을공천 줬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천을 졌을 때 이후에 민주당이 갖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컷오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이 다 비판을 많이 해서 저도 저라도 좀 옹호를 해야 하는데, 뭐, 옹호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